마파라치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제64회 그래미 시상식이 끝난 이후 최근에 재밌는 후일담들이 올라와 또 다른 재미를 주고 있는데요. 이번 그래미 시상식에서 역대급 무대를 보여준 방탄소년단과 그래미의 사유자였던 트레버 노아의 짧은 인터뷰 장면이 있었습니다. 트레버 노아의 더 데일리 토크쇼에서 시작 전 한 방청객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는데요. 방청객의 질문은 정말 궁금해 죽겠는 것이 BTS랑 실제로 이 얘기를 하는 건 도대체 어떤 기분이에요?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가수석에서 방탄소년단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던 트레버 노아 씨가 정말 부러웠나 봅니다. 트레버 노아 씨는 왜 어떤 순간 너무나 큰 기쁨을 느끼면 정신이 까마득해진다면서 이야기를 시작했는데요. BTS에 관한 사랑스러운 점을 하나 꼽자면 그들은 자기가 만나본 사람들 중 가장 좋은 친절한 분들이었다. 그 친절이란 말은 단순히 다른 셀럽에게만 친절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BTS는 진짜 그 누구와 대화를 나누던 모두에게 친절했다. 무엇을 하던 간에 누구에게나 친절했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너무 잘하고 효율적으로 해내며 무대 바닥 동선 표시도 딱딱 잘 맞추며 정말 정밀하게 잘한다며 무대에서의 완벽함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똥이 엄한대로 튑니다. I was watching them and I'm not even trying to throw shade or anything but I was like, man, NSYNC, they got away with shit. I was just like the moves that these kids are doing and then you like think of like the boy bands I grew up with and it was just like I'm like, damn, it's a... 아, 이분 왜 이렇게 웃기십니까? 1984년생인 트레버 노아 씨의 어린 시절의 보이밴드들의 안무가 막 떠올랐나 본데요. 그때는 뭐 다들 그렇게 안무했었죠. Just hit me with the truth now. Girl, you're more than welcome to. So... 방탄소년단의 고난이도 칼군무를 처음 보게 되면 약간 문화 충격 같은 것을 느끼게 되는데 트레버 노아 씨도 그런 느낌이었나 봅니다. 한편 인디 록 밴드 재패니즈 블랙버스트의 주축 멤버 미셸 조노가 방탄소년단을 만난 후기를 전했는데요. 이분은 한국어로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냐고 물어봤고 한국어로 말한 것에 대해 멤버들이 놀라하며 사진을 찍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위터에 사진을 올린 직후 1분도 지나지 않아 휘몰아치듯 엄청난 반응에 방탄소년단의 인기를 세상 경험해봤다고 합니다. 그래미 시상식을 핫하게 해주었던 방탄소년단의 후일담들이었습니다.